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동양면 용교리이고요. 앞에 보시는 논을 소개해드리려고 이곳에 온 건데요. 논이 무지하게 커 보이시죠? 썸네일에서 30평에 900 얼마라고 보시고 오셨을 텐데 살짝 당황스러우시죠? 한 필지처럼도 보이는 요 논은 전체 800여 평의 면적인데요. 잠시 후 지적도를 보여드리겠지만 11필지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각 50여 평에서 100여 평의 면적에 삼각형과 사각형의 지형으로 분할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지금 그 중에 50평의 면적에 삼각형의 지형을 가진 오늘의 매매토지 바로 앞에서 촬영 중인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도로에 딱 붙기는 붙었는데 도로보다 약 1.5m가량 낮네요. 저 앞에 보이는 이쁘장한 건물들은 모텔들이겠죠? 모텔들의 뒤편 300여 미터 전방에는 남한강이 흐르고 있고 목행 대교가 있는데요. 그 목행 대교를 통해 충주 도심으로부터 이곳까지 10여 분 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모텔들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 지역은 상업지역이겠죠. 저 멀리 보이는 커다란 나무들이 뒤편엔 4차로가 있고 19 전투 비행단으로 향하는 도로인데요. 요 위치는 전투기의 소음에서 완전 자유로울 수는 없겠으나 그냥 들어줄 만한 데시벨이라는 거. 소개 토지의 북쪽에 인접해 주택 두 채가 있고 요 마을은 약 40여 가구가 띄엄띄엄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네요. 이제 지적도와 토지 이용 계획원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항공 사진으로 보시는 중이신데 거의 정삼각형이죠? 토지 이용 계획원 보실까요? 충주시 동양면 용교리 652-10번지이고요. 지목은 답이고요. 면적은 165제곱미터로 50평인데요. 안타까울 수도 있겠으나 50평의 면적 중 30평 면적의 지분 매매네요.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93,900원이고요. 평당 31만 415원이네요.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 보실까요? 토지의 용도 지역은 도시지역의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가축, 사육, 제한구역, 비행, 안전구역,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구역,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원상 지적도네요. 빨간 삼각형을 주변하여 아주 반듯하게 분할을 해놨죠. 아까 보신 영상은 파란 점의 위치에서 촬영을 했던 거고요. 삼각형의 면적 50평 중에 30평의 지분 면적을 매매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럭두리인데요. 혹시 마음 놓고 침 한 번 뱉을 내 땅이 한 평도 없으신가요? 라는 썸네일로 인해 기분 상하신 분 계실까요? 어그로를 끌어 조회수를 높여보려고 했던 것은 절대 아니고요. 뜬금없이 옛 고려시대 말기를 다룬 어느 사극에서 수장농 민초들의 대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넓은 천지에 어디 송곳이라도 찔러박을 내 땅 한 뼘이 있어야 말이지. 한 뼘이 다 뭐여. 어디 가래침 한 번을 뱉을래도 받아줄 내 땅 한 줌이 없구먼.
누구네는 땅 수만 평을 가진 것으로도 모자라 자기 땅 쪽으로 세금 수천억 원을 더 들여 고속도로도 휘게 만들려고 하는 판에 에이씨 앞에 보이는 러브호텔 보니까 최 누구 생각나며 더 성질나네. 암튼 뭐 그건 그렇고 요 토지의 소유주께서는 요 토지를 15년 전에 1,200만원인가를 주고 매입하셨다고 합니다. 개발 여지가 있어 장기 투자용으로 묻어놓으셨던 것인데 이제 연세가 들어 더 못 기다리시고 파셔야겠다네요. 매매가는 아까 말씀드린 공시지가로 맞췄습니다. 제곱미터당 공시지가 93,900원 곱하기 99제곱은 9,296,100원. 지분 매매인데 공시지가 밑으로 더 내려서 팔면 안 되냐 싶으시죠? 제가 몇 개월 전에 공시지가 아래로 임야 매매를 중개했었는데요. 몇 달 후에 공문이 날라와서 저는 시청에 계약서와 영수증을 첨부한 서명서를 제출했고요. 매도자와 매수자는 계약서와 입출금 내역서와 영수증을 첨부한 서명서를 제출했다고 하시네요. 요즘 흙을 살래도 930만원으로는 빠듯하거든요. 묻어놓는다 생각하시고 이번 참에 땅 한번 장만하시죠. 시청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장기 투자용 적합 초소형 토지의 지분 매매입니다. 충주시 동양면 용교리 652-10번지에 위치하고요. 마을도로에 접한 정삼각 평지형의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네요. 지목 답에 50평의 면적 중 지분 면적 30평의 매매입니다. 현재 인접한 10필지와 합쳐져 하나의 논으로 변홍사 중이고요. 1,000만원 없는 셈치고 묻어둘 장기 투자용으로 적합하네요. 공시지가로 매매하는 매매금액은 929만 6,100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